태연 선수가 제일 꾸미고 나간 날 언제예요? 오늘 이날 빼고 오늘 빼고요? 저 좀 신경 쓴 게 그래도 곰모 이런 데 아닐까? 머리 대충 안 말리고 이상해, 저 이상해요 지금 곰모 좀 가져오고 뭐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하면 될 뿐이요 제 머리 뭐 해야 되지? 머리 뭐 해주실 예정이? 일단 남자는 이마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나 반가는 하지 않을까 태견이는 뭐예요? 머리? 태견이 머리 겹치면 안 되잖아요 안 겹치게 하면 되지 좀 더 이제 성숙해 보이게 아. 제 또 그 정장이 스트라이프로 했거든요 아. 진짜 머리 뭐하지?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응. 약간 좀 밝아지고 어우 이상해요? 이상해요 무슨 머리가 이상해서 오 신기하다 처음 받아봐요 파이팅 뭐라 하지? 처음 받아본 소감이요? 신기한 것 같고, 눈썹도 신기한 것 같고 얼굴이 밝아져서 좋습니다 만약에 상을 받으면 수상 소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신기하십니까? 가르마? 한번 입고 와봐요 네 입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목은 없어요 아직? 아직 잘 안 맸어요 저 그걸 한번 보겠어요 네 오늘 메이크업 컨셉 오늘 컨셉 이렇게 해서 멋있게 화장하실 거 아세요? 약간 쿨톤이신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색 어울려요? 오늘 오락빛이나 하늘색 파스텔톤 진짜 핑크색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그니까 저 환한 거 눈도 좀 해주나요? 그럼요 스크래치 내버릴까요 그냥? 빌리 또 차오르만 치지 말고 그 올백 머리 한번 봐주세요 차오르 거기서 머리 3mm여도 잘생겼는데 박서준? 아니 약간 저랑 얼굴형이 비슷한 사람을 해야 돼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인스타에 말했다시피 많이 느꼈고 많이 부족해 좋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차오르니까 멋있다 건강이 이번엔 다물었어요? 흥미 날린 건 아니니까 빈니 형이랑 옆에 계속 있어서 빈니 형이 계속 있어서 좋았어 근데 머리 뭐해? 깐다고 하지 않았어요? 야, 진짜 못 가고 이렇게 못 가고 오. 이 머리 약간 와 어떤 스타일러예요? 너? 흰 위머리? 어, 이거 아, 지금? 준비를 밀게요, 그러면 어때요? 괜찮다 자, 어백 스타일 약간 어백 15cm 가 있어 나오게 지금 머리 좋죠? 아니에요? 잘 어울려요 붙여 있게요 오 대박 재벌집 것 같아요 재벌집 막내 아니에요 막내 여기고 첫째 맏형 네 맏형 감사합니다 가시죠 빨리 늦었단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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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도영이 형 따라가고 있어 진짜로 섭외자가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 컨텐츠 저랑 맡았어요 네 아까 그래서 저희 LG부랑은 미리 얘기했어요 네. 얘기는 했는데 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근데 어차피 장기자랑 할 사람 있으니까 아. 걱정 마세요 네. 좋아해서 스타가 되고 싶어요 친구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저희보다 계속 나오고 싶어했어. 네. 진짜요? 말할 때 이렇게 설레하던데.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연락 주십시오. 아, 이렇게. 네. 안 간 것 같아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 이따가 시상 소감할 때 큰일 났어요. 시상 소감 생각은 해주셨어요? 하는데 안 이어져요, 저 말이. 방송사고 날 것 같아. 아니 어차피 써도 까먹을 거니까 차라리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다 이제 사고 나겠죠.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게 지금 실감이 안 나서. 휘닐이도 저랑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 계속 돌면서 외우고 있어. 지금 처음이라서 지금 너도 처음이잖아 지금. 소감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저 남자 역사 이렇게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엄청 많이 성장시켜준 의지 형, 수행이 형. 내가 내 얘기 할 거라고. 어? 이 얘기를 꼭 하고 내려올 거야. 저 엄마한테 하는 얘기. 저는 가족들 얘기해야지. 꼭 해야 돼. 팬분들은 당연히 하죠. 팬분들은 당연히 무조건. 이랬는데 말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아니 이게 만약에 혹여나 진짜 말을 못할 상황이 만약에 생길 수가 없겠지만 있으면 이제 말을 미리 하겠습니다. 네. 말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 꼭 전하고 싶어요. 진짜 지금 하냐고? 아직 불러도 너 처음이야? 우리 다 처음 아니야? 네. 처음 사람들끼리 물어보는 건 아니야? 아 두산 맞네? 두산 맞아. 어떻게 벌써 엄청 떨리네. 형 빼고 이게 다 처음인가요? 수상자 형 빼고 다 처음이에요. 내 노하우를 풀어주세요. 어? 없어. 알았어. 형수 얘기해. 안 할린다. 무슨 말이야? 그거 말문이 막힐 것 같아. 난 내가 진짜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지금 연습을 해야 되겠다. 혼자서. 그냥 저기서 맡겨요. 그냥 형이 형. 아 저기서 가면 그냥 나와.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전자 동기생입니다. 나 말하지 마. 예? 집중한대 지금. 네. 눈 감고 해. 눈 감고. 2024 신한 솔뱅크 KBO 시상식 시작합니다. 가장많은 승수를 노리며 팀 승리를 이끈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 바로 승리상입니다. 수상자는 두산베어스 곽빈 선수, 삼성아이온즈 원태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0경기 출장에 15승 9패를 기록했고요. 원태인 선수는 28경기 출장에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투수 곽빈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1년 쉬는 내내 도와주시고 믿어주신 김태룡 단장님, 이세영 감독님, 모든 코치님들, 그다음에 전력 분석 형들, 트레이너 파트 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4년 전까지만 해도 마운드에서 공을 못 던지는 그런 자활했던 선수였는데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일단 엄마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나 상 받았어. 고마워. 네, 마지막으로 항상 시즌 내내 못할 때도 잘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곽빈 선수의 수상 소감을 여러분 들어봤으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즌 활약도 기대하겠고요. 스포츠 팬분들은 아쉬우셨을텐데 오늘 개인상은 비는 없어. 잘했다. 그 정도 치고 잘했다. 올 시즌 상대 베이스를 가장 많이 훔친 선수 수상자는 두산베어스 조수행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KBO 단일 시즌 최다도 공동 7위 그리고 역대 12번째 60도 이상을 기록한 선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조수행입니다. 일단 제가 백업 생활이 너무 길었었는데 네, 또 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또 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또
김태룡 감독님께서 또 매 시즌마다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야구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 영상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또 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믿어주시고 해주신 또 이승엽 감독님, 전 만약 백업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었었는데 이승엽 감독님이 좀 편견을 많이 깨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좀 최대한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루를 할 수 있게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고토 코치님, 또 김동환 코치님, 또 정진호 코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전력 분석팀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저 안 다치게끔 트레이닝 파트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시즌을 잘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가족들 왔는데요. 항상 어릴 때부터 응원을 너무 많이 해줘서 제가 지금까지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자리를 잡고 저한테 이런 상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빠한테 너무 감사드리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부산베어스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정적으로 말고 칭찬하네요. 네, 생일 첫 타이틀 스타일러 보니까 좀 소감해서 말을. 뭐야? 끝나니까 너무 뻔뻔하다. 뭐 살 것 같아. 계속해서 수비상 중견수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두산베어스 정수빈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정수빈 선수는 이번 시즌 투표에서는 후보 중 가장 많은 38표를 획득해서 75점 만점을 받았고요. 뜨겁게 노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정수빈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제 수비상이 시설되고 못 받았는데 아쉬웠는데 올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수비상 받을 수 있게 정말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 수비상이라는 거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비에서만큼은 정말 자부심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그 자부심이 오늘로써 좀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가족, 저희 항상 제가 힘들 때나 정말 그럴 때 정말 옆에서 도와주는 저희 아내와 그리고 저희 은우 그리고 지금 TV로 보고 계실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공을 많이 오게끔 해준 저희 두산베어스 후배 투수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저희 후배 투수들이 마음 편히 공 던질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데뷔 14년 만에 처음으로 데뷔 시상식 무대를 밟았다. 아, 일단 말 딱 그쵸? 아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거듭지도 않고 근데 그게 있어. 생각했던 게 안 나오니까. 아, 생각했던 게 안 나와. 근데 나도 모르고 그냥 내뱉고 있어. 그냥 외웠던 걸 내뱉나. 외우던 걸 생각했는데 딱 얘기할 거 없을 거 내용은 어차피 약간 내용이 다르겠네요. 그게 꼬여. 이번에는 그중 하나인 신인상 트로피의 주인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인왕 발표하겠습니다. 신인상 수상자는 두산베어스 김태균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는 팬들을 비롯한 김태균 선수가 2024 시즌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50일 넘나는 데 묵직한 고회를 바탕으로 올 시즌 3승 2패, 19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점 2.08을 기록한 김태균 선수입니다. 지난 6월 부산의 새 클로저로 자리 잡으며 KBO 고졸신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투표해주신 기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고생해주고 저를 도와주신 저희 두산베어스 팀 선배님, 형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고 또 저를 믿고 항상 기용해주시는 이승혁 감독님, 코치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야구를 편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김태룡 단장님, 고영석 사장님한테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자리에서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는 트레이너 코치님, 전력분석팀 분들, 프런트 직원분들에게도 너무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가장 생각나는 부모님, 이런 순간이 올 때까지 많이 고생해주셨는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두산베어스 팬분들, 제가 2군에 다녀오거나 오늘 자리에 있거나 항상 큰 목소리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시즌 내내 큰 힘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팬분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고 내년에도 이런 좋은 자리에 와서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쯤부터 좀 짐작을 하셨는지 솔직한 마음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즌 내내 막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가을 야구까지 끝나니까 그때 돼서 조금 받을 수 있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솔직하게 시즌 동안은 그런 전에만 목표를 세우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강철 멘탈의 비결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입단 1년 차다 보니까 아직 신인이고 배울 것도 많다 보니 마운드 위에서만큼은 하지만 내 나이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좀 19살답지 않은 담대함 그런 투구를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운드 위에서 플레이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시즌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정말 많은 순간들이 기억에 남고 스쳐 지나가는데 지금 이 순간이 또 가장 떨리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다 보니까 또 많이 기억되고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일으키게 했던 힘은 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막상 2군에 내려왔을 때는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2군에 갔을 때에서도 코칭 스태프분들이나 형들이 정말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팬분들의 응원이 계속 있었기에 제가 큰 힘이 돼서 지금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팬분들의 큰 힘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자리 함께 해주신 가족께도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 마칠게요. 네, 이렇게 평일이고 날도 안 좋은데 많이 찾아가시고 이렇게 유니폼 들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은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더 효도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이런 상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김태규 선수님 실무 축하드립니다. 멋진 말에 응원하겠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 KBO 신인상은 두산베어스 김태경 선수가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날인 만큼 꿈이 왔죠. 오늘 와가지고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는데 말란지 모르겠네. 수상한 거 잘했어요. 저 잘했어요. 그래요? 아니 앞에 보고 했어요. 저 네. 땅바닥 안 봤나? 네? 다시 수상을 받겠습니다. 무겁다. 일단 이렇게 한 해 이제 또 야구 잘했던 사람 뭐 팀의 주역들이 이제 그렇게 큰 시상식에 오게 돼서 정말 좀 영광스럽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저기 위에서 더 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까먹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의지형한테 너무 저 신인 때부터 정말 열심히 키워주시고 이렇게 성장시켜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좀만 더 고생해서 저 좀만 더 성장시켜주십시오. 더 큰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팬분들이 이렇게 항상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런 상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혼자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저희 팀원, 이제 야수 형들, 다 형들이 정말 도와줘서 저희 팀을 대표해서 그냥 받는다는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승분한 평균자책을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선수인데 올해는 평균자책이 사실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았다, 운이 좋고 저 형들이 많이 도와줬다, 정말 헌신했다 형들이. 그래서 그거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오랜만에 국내 선수가 또 두 명에서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첫 승리가 삼성이었거든요. 그 승이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 저가 이제 유기인이 던지고 태견이가 또 마지막에서 마진이 던져줘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부담감 이겨내고 승리를 지켜준 모습이 좀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요. 일단 형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내년에는 제가 더 도와드리고 이제 동료들 후배들 더 챙겨서 더 높은 순위로 갈 수 있게 팀에서 좀 헌신한 모습 네,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목표는 뭐 그렇게 크게 안 잡는 스타일인데요. 아, 이번에 도영이가 이제 MVP 받는 거 보고 아 나도 저상 언젠가 꼭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계속 죽을 만큼 노력해서 한번 받아보는 게 제 꿈인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 이제 정말 뭐 마지막이 정말 좀 안 좋았는데 사실 많이 상처도 받으실 것 같고 받으셨을 것 같고 저도 상처 받았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꼭 이겨내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면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이제 저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제가 잘 후배들 잘 이끌어서 저희 팀 한 번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하루가 너무 떨렸고 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너무 걱정만 했던 것 같은 하루였어요. 네. 지금도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고 다시 보기가 있다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야구하면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아까도 시상식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팬 여러분들께서 진짜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감사하다는 말 또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아무 생각 없이 네, 하다 보면 또 올해처럼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진짜 잊지 못할 시즌인 것 같고 제가 진짜 이제 9년차 접어들면서 이런 날이 진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로 올 시즌 지나간 게 진짜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너무 신기하고 네, 기쁜 시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수빈이 형이 그래도 작년에 시상식 그래도 왔었으니까 조금 조언 좀 얻으려고 했는데 너무 수빈이 형답게 대답을 해서 조언을 얻질 못했어요.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아, 네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아, 창기가 조언을 조금 해줬는데 그냥 조합을 좀 해서 네, 얘기할 거 조합을 좀 나눠서 이렇게 잘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솔직히 경험자들이 너무 편하게 얘기해주니까 저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잘 흘러간 거 같아요. 네, 진짜 어떤 상이 됐던 간에 또 한번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되게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욕심을 내면 안 되겠지만 네, 마음속으로만 욕심 조금 내보고 싶어요. 네, 올 시즌 진짜 끝났는데 네, 제가 많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좋은 모습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네, 내년엔 더 발전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내년에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야, 저 앞에 봐라. 은혜야, 컨셉이요? 컨셉 그냥 시상식 컨셉. 나 미니타이는. 네? 아 집에 넥타이가 없어진 거요. 그 넥타이가 없어져가지고 집에 있는 나비는 일단 이렇게 수비상을 받게 됐는데. 수비상은 저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상이라서 제 자신도 너무 뿌듯하고 무엇보다 수비상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앞으로도 이제 후배 투수들이 외야수를 믿고 저를 믿고 가운데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수비란 수비하면 정수빈이고 정수빈하면 수비 아니겠습니까? 예. 수행이 아니었으면 상을 두 개 받는 건데 수행이는 약간 넘사벽인 것 같아요. 뭐 내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도루상 받고 올해 수비상 받았는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뭐 다른 상으로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우야 인사해. 인사. 은우야. 오늘 어디다 보고 인사해? 여기다 보고 여기다 보고. 올 시즌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수비상도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내년에도 아쉬웠던 부분 잘 채워서 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말 재밌는 야구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희 팀도 그렇고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일단 이렇게 시상식 처음으로 와보니까 많이 떨렸고 아까 시상식 타이틀 이렇게 신인왕 타이틀이 나오는데 정말 개막전만큼 그런 떨림을 또 느낀 것 같아가지고 신기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중계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 시즌 동안 같이 고생하고 저를 도와주신 저희 팀 두산베어스 선배님 형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를 항상 믿고 기용해주시는 이승혁 감독님 코치님들 감사드리고 또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김태용 단장님, 고영석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노출되진 않지만 저희를 항상 진짜 많이 도와주시는 트레이너 코치님, 전력 분석 형들, 프런트 직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두산베어스 팬분들, 팬분들이 없었으면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고 이 상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제가 힘들 때나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큰 응원 보내주시고 많은 메시지 보내주셔서 힘들 때 너무 큰 힘이 됐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피의 영광을 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이렇게 좋은 기록을 또 많이 세워서 팬분들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즌 때는 정말 생각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기사로 봤을 때도 그 기사는 최대한 안 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왜냐면은 꼭 의식을 하면은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내가 의식을 하게 되면은 꼭 이제 다음 경기에 지장이 가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 정말 시즌 때만큼은 생각 안 하려고 했고 근데 제 메모에도 있다시피 제 개인적인 목표로 시즌 전에는 신인왕이라는 목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목표를 세워두고 야구를 했습니다. 일단 마무리되고 나서 중요한 경기들을 몇 개 지켰는데 그런 게 조금 기분에 좋고 또 구질신인 최다 세이브를 세운 것도 기분에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뒤 돌아와서 하는 말이지만 20개의 세이브를 채우지 못한 거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럴 기회가 안 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또 기회가 왔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또 가을 야구가 정말 저는 아쉬웠기 때문에 한 명이 잘한다 이길 수 있는 게 야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막전에 느꼈던 그런 감정인데 처음 프로 무대에 있었고 처음 제가 선수 유니폼을 입고 마주하는 순간이었고 그때 느낌을 오늘도 느낀 것 같아가지고 새롭다면 새롭겠지만 색달랐습니다. 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뭐 있다면은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아직 시간 많으니까.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김태현입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팬분들의 역할이 너무 컸던 것 같고 팬분들이 있었기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영광적인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상식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런 상의 영광을 정말 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마지막 국제대회까지 응원해주시고 두산베어스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올해보다 내년이 좀 만족스러운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마지막이 아쉬웠고 저희 선수들도 정말 많이 아쉬워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좀 더 나은 내년이 되고 좀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겨울 동안 준비 잘해서 내년에 다시 개막전에 웃는 얼굴로 뵙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공개해줄 수 있어요? 자, 말로 해드릴게요. 네. 안 다치고 한 시즌 치르기 신인왕 155kg 팀 우승 근데 하나를 못했습니다. 가을 야구로 원래 하려 했는데 원래 우승,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된다 생각해서 팀 우승이었습니다.